향해 새로운 인재, 또 그들이 가지고 올 희망찬 미래 비전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 콘서트 사람과 미래 찾아주신 전북지원 이 지역의 당원 여러분 환영하고요. 또 영입인재들 응원하기 위해서 또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박찬대 최고위원을 무대 위로 모셔보겠습니다. 자,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최고위원님. 아니요, 서서. 예, 서서. 예, 서서. 일단, 자, 일로 오세요. 예, 일단 서서. 서서. 자, 오늘 MC로 같이 저랑, 좀 저랑 좀 닮았죠, 그죠? 닮았다는 얘기를 좀 들었어요. 기쁘시죠? 예, 기쁩니다. 네. 예, 저는 예, 기쁩니다. 영광입니다. 영광입니다. 자, 오늘 MC를 좀 하셔야 되는데 아까 막 네. 왜 춤추고 막 난리 났던데. 아, 사실 저는 예. 질풍노도를 들으면 네. 예? 아, 질 예, 예. 노도는 저 청년이고 예. 그러니까 질풍가도. 질풍가도를 들으면 회한도 있고. 어허. 예, 그 당시에 열정도 떠오르고 여러분 다 비슷한 심정이죠. 그래서 이 신나고 발랄한 음악을 들으면서 마음 한쪽에는 좀 촉촉하고. 아, 그래서 예. 아주 뭐 데모하는 모습이었어요, 그죠? 네네. 쌍민 TV 때문에. 예. 자, 각오 한마디 좀 주시고 네. 오늘 또 영입 인재들 네. 후배 아니겠습니까? 또 후배한테 네. 또 선배로서 공약도 좀 말씀 먼저 해주셔야 됩니다. 일단 이렇게 귀한 영입 인재분들과 함께 소개하고 콘서트를 갖게 된 것은 저한테도 영광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저는 그때 인재 영입을 한번 받아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은 들었는데 그런 기회가 오지 않을 것 같았던 아쉬움도 같이 있습니다. 네. 아무튼 굉장히 환영하고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아마 큰 용기를 내고 뛰어들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은 저랑 같이 22대 때 꼭 국회에 입성하기를 기원을 하고요. 우리 영입된 인재분들은 아마 다 무난하게 아마 승리를 이뤄내면서 국민들께 감동을 주고 입성할 것 같은데 약속하신 겁니까? 저도 그 덕에 같이 들어갈까 생각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자, 그래서요. 뭐 공약 그래서, 있습니까? 그래서 공약은 제가 같이 들어가게 되면 제가 지난 8년 동안 국회의원으로서 선배들한테 받지 못해서 갖고 있었던 그런 아쉬움이 우리 후배님들은 생기지 않게끔 하나하나 함께 소통하면서 그 부분을 좀 채워주고 싶습니다. 사랑을 주겠다 이 말이네요. 예. 아, 사랑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예, 예. 자, 그럼 여러분들이 친하게, 예, 뭐 또 있습니까? 예, 우리 친하게 지내요. 아, 알겠습니다. 친하게 국민과 함께 더불어 소통하고 예, 예. 사랑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영입 인재 네 분을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열렬한 환호,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올라오세요. 네, 다 올라와 주십시오. 요 자리에 우리 최고위원님 네. 앉으시면 되고요. 네, 이제로 오십시오. 네. 네. 마이크. 자, 우리 여기 이제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여기 서서 인사 한번 하고 그래도 좀 앉겠습니다. 먼저 좀 여기서부터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국민의힘 보수위기 가장 두려워하는 민주진영의 안보 전문가 박선호입니다. 네, 다음 한 번 더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인사드렸었던 8호 김용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윤석열 정부의 민생경제 파탄에 경종을 울리게서 나온 민생경제 전문가 김남근 변호사입니다. 네, 국민안전 수호천사 이지은입니다. 박찬대입니다. 예, 박찬대 최고위원. 이제 같이 좀 다 앉으시죠. 이야, 든든합니다. 우리 최고위원님이 지금 예. 계속 웃음이 끝이질 않습니다. 후배님들 오니까 기분이 좋은 건가요? 아, 기분이 좋죠. 예. 네. 얼만큼 좋습니까? 이만큼. 이만큼 좋습니까? 아, 예. 자, 토크 콘서트 이제 해야 될 것 같은데 옆에 박선원 이제 성함이 좀... 선원이에요. 예. 죄송해요. 예. 박선원 인재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요즘 해외 거주자들한테 대한민국 괜찮나 이런 질문 많다면서요. 전쟁 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 있는데 현재 한반도 정세 이분이 가장 잘 아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예, 정세가 매우 불안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정세가 불안하죠. 한 150군데에서 크고 작은 군사적 충돌이 있고요. 이란, 이스라엘
하마스, 미국, 중동에서는 생각보다 세게 지금 전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남중국해에서는 필리핀, 일본, 미군이 해군 또 공군 간의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고 타이완과 중국 사이에서는 중국 공군기가 오늘 아침에도 7대가 소위 그 방공식별구역 타이완의 방공식별구역을 침투하는 일이 벌어져 있죠.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물론 우리가 한미연합훈련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방어적인 훈련이긴 하지만 대규모로 그때보다 대규모로 다음 주부터 이제 미군이 상륙해서 3월 4일부터 15일까지 한미연합훈련이 열립니다. 북한도 나름대로 동계훈련이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또 대전차 훈련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때 되면 미사일을 더 많이 쏘아 되겠죠. 그래서 3월 14일까지 정세가 그렇고 그 뒤에 이제 미군이 빠지면 3월 20일 날 이제 메이저리그에 출전한다는 그게 뭐 한반도 미국 야 일본 선수가 오는데 오타니요? 기시다가 윤석열을 지지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3월 20일 날 올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아주 노골적으로 군사적 정세와 그런 문화 외교 행사를 통해서 미국과 일본이 한국의 정치에 개입하려는 일까지 있는데 실제로 더 무서운 것은 전쟁의 위협이 가중되고 있는 속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 네. 그래서 영 큰 일이 아니라고 아주 큰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안 좋은 상황이다. 네. 네. 박찬대 최고위원님. 네. 그 질문해 주셔야 됩니다. 아, 네, 네. 예. 지금 외교 나갈 때마다 외교 폭망이 계속 있었는데요. 얼마 전에는 오히려 순방 며칠 남겨놓고 그거를 취소하는 결례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 나가기만 하면 폭망하는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해야 될지 아니면 이 큰 결례를 이게 경제에 미치는 부분도 있는데 못 나가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우리나라 안보에 안보.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겠어요? 안보. 이거 경제 안보에 그 대통령의 예. 결례와 변명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아니 대통령이 쉽게 이야기했어야죠. 디얼백 때문에 못 나간다. 이번에 양해해달라.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국빈 방문을 사흘 전에 취소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제 이 국빈 방문 같은 정상회담은 최소 6개월 전에 접수한다 그러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요청하든지 아니면 독일에서 우리한테 요청해서 우리가 접수를 하면 보통 1년에 한 4번 정도의 국빈 방문이 있어요. 네. 어느 나라나. 근데 이제 대한민국을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건 뭡니까? 코로나 이후로 우리나라의 기업들하고 일 좀 해보자 하는 것이 독일의 바람이었거든요. 중국하고 경제협력도 잘 안 되고 혼자 하려고 그러니 힘이 딸려서 우리나라의 강력한 기업들하고 협력을 하자 해서 국빈 방문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 기업들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때 가서 경제 외교 해야 돼요. 대한민국 세일즈맨 1호라는 사람이 아예 그냥 일하러 출근할 생각을 안 해요. 네? 이게 네? 말이 됩니까? 그리고 방금 우리 박찬대 최고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라고 이유를 댔냐면 디얼백이라고 이유를 댔으면 걱정을 조금 덜 하겠죠 외국선은. 근데 국가 안보 상황이 불안할 수 있어서 국빈 방문을 못한다. 아니 일주일 해외 방문 못할 정도로 대한민국 안보가 위기입니까? 그걸 말이라고 해요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그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럼 책임지고 내려와야죠. 네? 아니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1980년 5.17 직전에 최규하 대통령이 중동 갔다가 18일 날 돌아온 적이 있어요. 그날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전두환의 쿠데타가 있는 날 돌아온 거예요. 그런 경우 외에는 이런 일정 취소가 안 되는 건데 안 돼야 된다. 외교, 경제, 국내 정치, 체면 다 말아먹는 거죠. 그런 거 못하면요 대통령 관둬야 되는 거예요. 지금 비슷한 맥락인데 지난번에 이제 강연할 때도 국정원 총선 개입한다 뭐 북풍이나 뭐 이런 거 예. 가능하냐 그 얘기 하셨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에 이재명 대표께서 암살 테러를 당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곳이 소위 말하는 가덕도 대항 전망대를 공항 관리 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대테러 예상 및 대비 시설로 지금 A, B, C 중에 C등급 정도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건 발생하기 전, 그러니까 우리 대표님 도착하시기 전부터 제가 파악하기로는 국정원 직원이 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건 발생 이후 40분 만에 조작, 은폐 공작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뭐 과도가 흉기가 과도로 바뀌고 피 묻은
흥건히 젖었는데 뭐 피도 안 흘린다는 식으로 돼 있고 그러한 조작을 일삼으면서 바로 그날 오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희생자인 테러의 희생자인 이재명 대표는 국가가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시시각각으로 이 사건을 벌인 범인과 그 배후 세력 그렇죠. 그리고 계속 어떻게 추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대표께 보고를 해야 돼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대표를 오히려 이 사건을 만든 마치 자작극이나 벌이는 것처럼 이런 있을 수 없는 범죄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총선이 막상 벌어지면 아까 기시다 불러들여서 쇼 한번 한다고 했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최근 국정원 정치에 이미 깊숙이 개입하고 있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제3차장이 지난번 1월 24일 날 선거제도와 시스템을 더 좀 더 보강해야 되겠다. 선거관리위원회의 보안 해킹 시스템 다시 점검해야 되겠다. 또 유튜브에서 우리 정부 비판하는 것은 차단하기 위해서 별도의 연구소를 세워야 되겠다. 예. 그런 말을 하지 않는가 하는가 하면 해외 담당 차장은 분석국 직원들을 국내 현장에 더 내보내야 되겠다 이런 짓을 하고 있어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제2차장 대북 담당 이 친구는 작년에 쓰고 남은 돈이 있었어요. 특활비가. 그 남은 돈을 가지고 국가안보 교육이라는 명분 하에 예. 다시 한번 이념 정치 교육을 실시하겠다 해가지고 내부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어요. 다행히 국장이 반발을 했는데 그 밑에 직원 통해서 계속 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이 관변단체와 하나가 돼서 곳곳에서 선거 개입 획책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눈 똑바로 뜨고 조금만 의심스러운 거 있으면 사진 찍어서 우리 당 홈페이지에 올려주셔야 됩니다. 신고해달라고요. 예, 예. 해야 됩니다. 아니 현장 훼손을 지시한 사람에 대한 정보를 지금 받고 있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나요? 지난번 그 가덕도 현장의 그 영상을 다시 보니까 그 경찰이 분명히 가 있었고요. 경찰 이외에 인물이 3명에서 4명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경찰과 별도의 지휘보고 체계에 의한 움직임을 보였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대체로 어느 기관 소속일 것이다까지는 제가 파악을 했는데요. 이들을 통해서 바로 부산경찰청으로 가기보다는 바로 국정원의 부산지부와 총리실에 있는 대테러센터 거기도 뭐 당연히 국정원 직원이 나가 있습니다. 그쪽을 통해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제1차장 해외 테러 담당 차장과 국가안보실의 제1차장 김태호를 통해서 순식간에 사건 현장을 축소하고 방향을 오히려 테러 피해자이고 테러 피해자는 보호되어야 한다라고 테러 방지법에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은 경찰의 행동 반경을 억제하면서 전체 테러 사건은 국정원 지휘하게 되겠거든요. 그래서 억제하면서 오히려 특정 방향으로 끌고 가고 그런 짓을 지금 자행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처음에 피습 사건이 있었을 때 이거는 테러다라고 네. 규정을 했는데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이 네. 이거를 염악하게 그 진실을 찾아내고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거를 감추거나 네. 의혹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네. 제가 볼 때는 우리 박선원 인재 네. 이분이 그 경륜과 경험을 가지고 똑똑히 이렇게 지켜보고 계시지 보면 않습니까? 보여요? 네네. 네. 싹 보면 보입니까? 막아내실 수 있겠죠?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전주시민 당원 여러분 보안은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정보는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불의는 심판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이재명 테러 대한민국 정치에서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그야말로 추악한 정치 테러입니다. 그것이 배후가 없겠습니까? 그것이 단독 범행이겠습니까? 그것을 처리한 과정에서 국가 권력이 제1야당이자 대통령 후보였던 당대표를 평소에는 법원으로 불러서 죽이고 또 테레비 틀고 라디오 틀고 신문 보면 온갖 팬을 이용해서 언론으로 악마화시켜서 죽이고 마지막 안 되니까 정글도로 쓰이는 스트롱 암이라고 하는 아주 단단한 칼입니다. 그 칼을 양쪽으로 갈아가지고 경정맥 경동맥 사이를 노려서 대통령 후보였던 우리 당의
가장 유력한 지도자를 죽이려고 한 이 사건을 이렇게 왜곡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파헤쳐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파헤쳐 주십시오. 예, 예. 네, 자 백범 김구 선생의 이 증손자 정말 좀 닮았지 않습니까? 네. 안경을 좀 끼고 나오시죠. 안경 꼈으면 참 완전히 뭐 똑같아 할 낀데. 우리 박 변호사 제 걸 좀 드려볼까요? 네. 요 한번 껴보실래요? 이제 나 안경. 아 이거 벗으면 너무 흉합니다. 아니 우리 아 그냥 제가 궁금해서 이렇게. 저 도수가 좀 있어가지고 죄송한데. 예. 닮았죠? 아. 야. 제가 오늘 김구 선생님도 젊었을 때는 이렇게 생기셨었어요. 예. 이게 거의 그 저는 똑같다는 생각이 들. 안 보여요? 좀 주십시오. 예, 죄송합니다. 예. 제가 안 보여가지고. 예. 우리 박 변호사님의 네. 흉한 것을 우리 김용만 인재가 커버하고도 남은 것 같아요. 자, 학창 시절을 좀 미국서 보내면서 이 중조 할아버지 유지를 잊지 않고 계셨다. 그 얘기를 항상 하시더라고요.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아마도 이제 제가 이제 공군 임관을 하면서 이렇게 저도 많이 봤는데 기사가 나면서 영주권을 신청을 할 만큼 오래 있었는데 아, 해도 되잖아요. 사실. 네, 왜 굳이 돌아와서 군복무를 했냐 보니까 진짜 그렇게 오래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하시면서 백범이랑도 이렇게 연결을 주시는데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때 아 뭐 나는 백범의 후손이니까 꼭 돌아가야 돼 이게 아니었고 처음에 미국으로 갈 때부터 백범 할아버지라는 인물에 대한 이해도 있었고 이제 돌아와서 어디에 군복무를 해야 될지까지 이제 마음에 정해놓고 갔었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이제 돌아왔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예, 그게 마치 그 과정 속에서 있었었던 것처럼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뭐 비슷한 맥락이긴 합니다만 예. 제 마음 속에서는 이제 처음에 갈 때부터 이제 정해져 있었던 일부러 이제 군대 또 올라고 한국까지 왔네요. 그렇죠. 대단해요. 네. 그래서 지금 예. 예 저도 뭐 장교 출신입니다. 예. 저는 뭐 소령까지 했습니다. 예. 좀 오랫동안 뭐 이상합니까? 장교가 자, 우리 지금 이 공군 장교로 해 가지고 3대 병역 전문가, 명문가. 야, 이건 진짜 대단한 거 아닙니까? 몇 년인가요? 그럼 어떻게 돼요? 군대. 그러니까 아, 100몇 년 안 되겠다. 4대가 예. 군복무를 한 걸 인정을 해 주신 건데요. 예. 지금까지 이제 조금씩 4대가 나오고는 있지만 지금까지는 3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네. 3대까지 군복무를 했고요. 저희도 당연히 했는데 병무청에서 백범이 광복군이라는 걸 이제 창설을 그렇죠. 했습니다. 그때 이제 창설 위원장을 맡아서 그 창설의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이제 그 부분까지 병무청에서는 인정을 해주신 거죠. 그것도 어찌 보면은 그 당시에는 뭐 군복무 의무라는 게 없으니까 나라가 없어서 그래서 그때는 광복군을 창설하려고 한 게 군복무와 비슷하다라고 인정을 해주셔서 4대가 몇 년입니까? 그때가 45년쯤부터라고 이제 와, 봐야 되겠죠. 한 80년 됐네요, 그죠? 예. 아들을 또 군대 보냅니까? 저도 이제 아버지랑 얘기를 했는데 예. 일화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원래는 군복무 기간이 힘들지만 가장 짧은 해병대를 가려고 했었거든요. 아. 그랬다가 이제 아버지와 대화 그리고 할아버지는 아니지만 할아버지 주위 계신 분들이랑 대화를 하다가 이제 딴 생각은 웬만하면 하지 않는 게 좋다. 이래서 이제 공군 장교로 가게 됐는데 네. 그렇게 압박을 주진 않겠지만 저희들끼리만 얘기하자면 아마도 제 아들도 정해진 공군 장교로 집에서 계속 격려하고 있으면 아이가 군대 갈 수밖에 없게 만들 것 같아요. 자, 밥 먹자! 충성! 뭐 이렇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3대째 대단해요. 예. 명문가 이야기를 하니까 예. 저희 아버지도 33년생이세요. 그러니까 6.25 전쟁이 끝나고 나서 20 조금 넘었으니까 6.25 이후에 첫 입대를 하셨고 우와. 예. 그다음에 저도 또 광주에 31사단에서 군대 생활을 했고. 우와. 그다음에 우리 아들이 예, 지난달에 제대를 했거든요. 예. 네. 홍천에 11사단. 아니요. 저기 원래는 양구에서 훈련을 받고 21사단에서 아주 그리고 이제 홍천에 예, 전차부대에서 예. 1월 17일 날 제대를 했는데 우와. 할아버지가 스타트를 어떻게 끊느냐에 따라 다르네요. 아. 우리 김용만 우리 인재님의 집안은
공군 학사 장교로 우리 아버지는 병으로 병장으로 지금 네. 3대째 하고 있는데 병병병 네네 장교 예. 저는 우리 아들이 그러니까 아이를 낳아서 만약에 군대를 안 보내도 되는 그런 한반도가 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우리가 아직도 나뉘어져가지고 남북 간에 군사적 위험과 위기가 있기도 한데 아마 그런 기대도 많이 갖고 있지 않는가. 사실 우리 아들이 학생일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한반도에 평화가 무르익고 있으니까 혹시 개마고원에서 군대 생활을 할까봐 상당히 서둘러서 입대했던 경험이 있는데 지금 대한민국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가 목전까지 왔다가 물러났다가 왔다가 물러났다가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화에 대한 우리의 열망은 결코 포기할 수 없다. 강물이 바다를 포기할 수 없는 것처럼 아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김용만 인재가 직장 생활할 때 애국하러 출근한다. 좀 전에 그 강연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정치인으로서 또 슬로건 하나 새로 만든 거 있습니까? 네. 애국하러 국회 간다? 이건 재미없을 것 같은데. 예. 강연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역사 분야로 왔지 않습니까? 역사 분야로 왔지만 결국은 역사를 얘기하는 거는 미래와 현재를 위함이거든요. 그래서 역사를 잘 이해해야지 지금부터 미래를 잘 그릴 수 있다 이런 거라서 이제 제가 지금 제 SNS에도 이제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역사로 올바른 미래를 이렇게 이제 네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올바른 역사로 올바른 미래로 자 김남근 인재입니다. 최근 그 그룹 보셨을 겁니다. 자녀 1인당 1억씩 주겠다. 그 기업을 뭐 100% 이렇게 좋다고 말씀하긴 어렵지만 그래도 획기적인 거 아닌가? 저출산 어떻게 막을 수 있는 우리 인재님 한번 말씀 좀 해주십시오. 네, 뭐 사회적 비난을 많이 받았던 기업인데 아버 이번 기회로 한번 이미지 쇄신을 많이 했던 거 아시죠? 부땡입니다, 부땡. 네. 근데 이제 대기업은 뭐 그럴 수 있는 대기업들이 몇 개 있다고 네. 쳐도 우리나라 고용의 90%는 중소기업들이 하고 있거든요. 그 중소기업들이 이런 정책을 쓰기가 어렵죠. 그러면 중소기업들이 이제 이런 저출산 지원 대책들을 사용할 수 있으려면 이제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거래를 할 때 제대로 된 거래 대금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좀 그 근로자들한테도 이런 저출산 지원할 수 있는 자금 같은 게 생길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려면 이제 요즘 그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많이 하는 사업이 뭐냐면 공장 스마트화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뭐 일터 혁신 사업 이런 게 있는데 그걸로 하게 되면 대기업도 지원하고 정부도 좀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 예산을 윤석열 정부가 싹 다 잘라버렸어요. 아하. 그러니까 이런 게 좀 어렵게 되겠죠. 대기업들도 또 태도가 싹 바뀌어버렸어요. 네. 문재인 정부에서 잘했던 사업 중에 그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많이 했던 게 그 공장 스마트화 사업인데 뭐 삼성이나 이제 현대나 이런 데들도 이제 지금은 뜨뜨미지근하게 나오고 있어서 다시 이제 그런 대기업들에게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것도 필요할 거고요. 결국 국가적 차원에서 보편적으로 저출산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세계적으로 가장 효과를 본 대책은 그 육아휴직을 길게 늘리는 거예요. 아~ 남성 육아휴직 늘리고 특히 이제 스웨덴이나 이런 독일 같은 게르만계 예. 국가에서는 큰 효과를 봤는데 그거는 이제 뭐 중소기업이나 이런 개별 기업 차원으로 하기가 어려워서 음흠. 정부의 재정 지원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네. 그런 재정을 또 싹 다 깎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정책을 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정책들을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윤석열 정부가 너무 지금 무분별하게 뭐 온갖 부자 감세들, 뭐 대기업 감세들을 하고 있는데 이걸 중단을 하고 좀 적정한 규모의 이런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를 살리기 위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재정 확보가 필요하다. 네. 네. 지금 설날에 사과값 가지고서 사실 엄청난 논란이 많았지 않습니까? 예. 사과 하나가 만 원이 넘어가고 이런 상황에서 장바구니 물가가 좀 너무 급급하게 급등하고 있다 보니까 정부가 주먹구구식으로 그때그때 정책들을 땜빵식으로 내고 있는데 우리 민생 전문가로서 민생 경제 전문가로서 보다 근본적인 물가 문제에 대한 부분은 어떤 식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될지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오늘 아침에 나오는데 이제 저희 집사람이 이제 뭐 딸기가 한 알에 천 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딱 천 원짜리 한 알만 먹고 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물가가 오르다 보니까 다 지갑을 닫고 있어요. 그래서 자영업자들이 매출이 한 절반 정도로 뚝 떨어져가지고 자영업자들 10명 중에 4명이 폐업을 생각하고 있다 할 정도로 이제 상당히 위기 상황입니다. 보통 이렇게 할 때는 이제 지역의 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을 하는데 지역 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이재명 대표가 공약하고 있는 대표적인 게 뭔지 아십니까?
지역화폐라는 거예요. 지역화폐 예산인데 그걸 또 싹 잘라버렸어요.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그래서 겨우 이제 3천억 올해 이제 살려놨습니다만 뭐 현장에서는 그런 걸 두 배 세 배 늘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뭐 온누리 상품권, 교통카드, 뭐 청년수당 아무튼 지역에서의 그 소비를 진작시키고 내수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이런 이제 재정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써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역시 또 그런 재정들을 다 싹 깎아버리고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지금 어려움이 있는 것이 돈이 필요하다. 그 재정을 잘 써야 된다. 그 말씀을 이제 말씀하시는데 통계청 발표 보니까 올해 1월에 우리 국민이 느끼는 고통 지수가 6.5로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실업률도 되게 높고요. 그래서 구직 단연자가 많이 늘었다고 하는데 뭔가 대책 있을까요? 경제 고통 지수라는 거는 이제 이게 높아지게 되게 되면은 먼저 빈곤층이 늘어나게 된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그 빈곤들 중에서 버티기가 어려워서 범죄율이 늘어난다는 그러니까요. 지수가 이제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적 갈등이 폭발할 수 있다라는 것들인데 결국은 이제 우리 사회의 위기를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 거의 민생이 파탄 나면서 이제 위기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수인데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해외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대규모의 재정 확보와 재정 투자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 같은 경우에 우리 돈으로 한 740조 정도를 마련해 가지고 한 430조 정도의 공공 투자를 하고 있고 뭐 프랑스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저소득 노동자의 지원 정책을 하고 있고 일본도 뭐 390조 정도 마련해 가지고 대대적인 지원 정책을 쓰고 있는데 우리는 거꾸로 재정을 확보하는 게 아니라 이제 재정을 다 줄여서 그렇죠. 작년에 59조 펑크나게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서민들을 지원하는 예산들을 다 깎아버리는 게 되니까 우리는 다른 OECD 국가에 비해서는 훨씬 더 사회적 갈등과 위기 상황으로 치달을 가능성들이 있는 것이죠. 네. 자, 하여튼 뭐 이 재정을 더 확충을 해야 되는데 반대로 간다. 그 부분이 가장 답답하다라고 말씀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민주당의 아이유예요. 아이유. 예. 오, 예,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항상 의상을 이렇게 의미를 담아서 오는데 미니스커트 아니죠? 아 오늘은 추워서 예, 예. 입었습니다. 네. 오늘 뭐 의상 또 콘서트마다 입었던 의상 또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아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께 저를 네. 처음 소개하는 거여가지고요 예쁜 옷을 입어야지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요 당 잠바인데요 제가 요걸 잘랐어요. 배꼽 틴드 같은데 배꼽 티 그래도 됩니까? 원래, 잠깐만 일어나 주시죠. 원래 여기까지 오거든요. 그런데 요즘 이렇게 크롭이라고 해서 짧은 게 유행이어가지고 네네 네 앉아주십시오. 제가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잘랐는데 그 자르고 저는 이게 너무 색깔이 예뻐가지고 서울에서 그냥 택시도 타고 다니고 지하철도 그냥 타고 예, 다니거든요. 입고 예, 예. 이름표만 떼면 선거법 위반 아니라고 해가지고요. 네. 근데 제가 택시를 탔는데 기사분께서 저한테 혹시 영입 인재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 어 어떻게 하셨어요? 보셨어요? 했더니 저도 당원입니다. 하시더라고요. 예. 네, 너무 반가웠습니다. 야. 네. 아이, 본인이 직접 디자인하고. 아, 아니요. 세탁소에서. 아, 세탁소에서. 네. 세탁소에서. 네. 야, 배꼽티 괜찮네요. 네. 박찬대 최고님. 네. 나가 네. 질문 순서를 놓쳤는데. 깜짝 놀랐어요. 예. 지금 경찰과 관련된 수사. 네. 지금 사실 논란이 많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지금 수사권을 쥐고 있는 검찰에 대한 견제도 우리가 많이 갖고 있고 네. 검찰 개혁을 위한 민주당의 노력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우리 경찰의 역할이 검찰과 관련된 부분의 견제에 있어서도 그쵸.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많이 네. 아쉬워요. 네. 제가 경찰분들을 만나면 네. 검찰 개혁에 사실 중요한 역할은 경찰이 얼마나 잘해주냐도 있는데 네. 요새 여러 가지 수사 논란이 많이 있잖아요. 네. 같은 경찰로서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사실은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정말 이번 정권 들어와서 정권이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는 식의 어떤 수사를 했다든지 아니면 지난 정권 문재인 대통령 정권에서 그 공약을 열심히 했었던 예를 들면 검찰 개혁이라든지 검경 수사권 조정에 열심히 근무했었던 경찰관들이 거의 다 좌천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일반 경찰관들한테 시그널을 주는 거죠. 너 내 말 똑바로 듣지 않으면 너 인사발령 내겠다. 경찰관들도 다 공무원이다 보니까 다 소시민이고 인사발령, 보직, 승진 이런 게 다 중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좀 알아서 기고 정권 편향적인 정권의 입맛에 맞는 그런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국회에 들어간다면 국회가 그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역할을 정말 해야 되겠다. 그래서 국민의 경찰로 돌려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경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현직 경찰분들이 용기를 네. 내서 네.
사실은 권력과 정권에 충성하기보다는 네, 민중의 지팡이로 국민들을 위해서 용기 낼 수 있게끔 한 말씀해 주세요. 네, 사실은 이 밖에도 지금 오늘 행사가 있다 보니까 경찰관들이 와서 이제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동원이 돼가지고 경비 그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 경찰관들을 보면서 정말 경찰 본연의 모습은 국민 안전을 지키고 범죄 예방하고 범인 수사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역할인데 그런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더 이상 윤석열 정권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도록 용기를 내시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좋습니다. 말 나온 김에 이 전북에서 아니 전라도에서 근무한 적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전남에서 전남. 네, 전남에서 112 상황 팀장으로 근무했습니다. 뭐 재밌는 얘기 에피소드 같은 게 있어요? 아, 제가 여기가 전북이잖아요. 네. 근데 저희가 전남에서 112 상황 팀장을 했는데 제가 하는 역할은 여러분이 112 신고를 하시면 제가 내용을 들어 가지고 얼마나 중요한지 판단을 하고 그 순찰차를 보내서 사건을 처리하는 그 총괄적인 역할을 제가 하게 되는데요. 이제 보다 보면 전북이랑 전남이 경계를 접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공조를 많이 해요. 그런데 사실은 좀 부끄럽습니다만은 이렇게 경계를 접하고 있는 경찰관들이 별로 친하지가 않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섬진강에서 그 변사체가 떠내려가잖아요. 아하. 그러면 전북에서는 전남으로 넘어가라고 그러고 전남에서는 전북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식으로 서로 미루는 네, 네. 약간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네. 너무 신기하게 전북과 전남은 너무 친한 거예요. 그래서 전북 고창에 치매 어르신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늘 그 영광으로 내려오세요. 전남 영광으로. 그럼 저희가 그분 댁도 다 알아요. 다 그냥 모셔다 드리고 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전주에 사시는 부인은 전주에 살고 남편은 여수에서 네. 이제 일을 하시는 분인데 주말 부부세요. 그런데 밤에 연락이 안 된다. 남편이 연락이 안 되는데 어떻게든 찾아봐 달라. 이래서 전북에서 전남으로 이제 공조 요청이 들어온 거예요. 우리가 위치 추적을 해봤더니 어디 노래방에 계시더라고요. 노래방? 갔더니 괜찮은 노래방이죠. 그냥 노래방입니다. 네. 건전한 노래방. 건전한 노래방. 정말 술이 만취가 되셔가지고 노래방 문이랑 막 싸우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네가 나를 가뒀고 내가 너를 이면서 문이랑 막 싸우고 계시길래 저희가 이제 안전하게 보호 조치를 해서 집으로도 모셔다 드렸는데 전북에서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부인분이 내 남편 어디 있었냐? 혼자 있었던 거 맞냐? 예. 이번에 또 누구랑 싸움박질 안 했냐? 이런데 제가 참아 노래방 문이랑 싸웠다고 말을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또 전남 주민의 자존심을 지켜드리기 위해서 끝까지 얘기 안 하고 안전하게 귀가하셨습니다. 아유, 네. 훌륭하게 인정을 네. 했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의 아이유 이지은 인재님 또 얘기 네. 들었고요. 시간이 얼마 없어서 우리 박찬대 최고위원님 네. 말씀 들으니까 어떻습니까? 기분이? 네. 뭐 여러분들은 어떠셨어요? 저는 든든하고 전문성을 가지고 꽉 차있는 얘기 한다 이런 생각 들죠. 네. 오늘 콘서트 굉장히 알찬데 그죠? 네. 내용은 꽉 찬데 저 오늘 아주 든든하고요. 아우 든든하고 예, 네. 알차고 네. 꽉 찬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네. 지금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 극복할 수 있는 첫 번째 단추는 총선 승리인데 이 인재들과 함께라면 과연 우리가 그 과제를 반드시 헤쳐나갈 수 있겠다 이런 느낌이 들고요. 네. 아까도 저도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열심히 의정활동 진행하기 열심히 다짐을 다시 하게 됐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콘서트 이제 좀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그래도 우리 오신 분들하고 좀 소통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소통 시간. 자 우리 박찬대 최고위원님하고 우리 영입 인재들 옆에 이 트리가 있습니다. 하나씩 좀 잡아서 한번 읽을 생각을 좀 내용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좀 내려가서 인터뷰를 짧게 빨간 옷 입고 오셨네요. 예? 빨간 옷 입고 오셨어. 아이고 대단하십니다. 혼자 빨간 옷 입고 왔었어요. 그렇다고 어디서 왔어요? 서울에서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언니장 TV입니다. 감사합니다. 민정 화이팅! 이재명 화이팅! 빨간 옷 입고 왔는데. 네. 자, 혹시 다른 지역에서 오신 분도 있나요? 어디서 왔어요? 어디서? 강원도 원주? 네, 강원도 원주에서 왔습니다. 강원도도 갈 건데 뭐하러 여기까지 왔어요? 좋아서요. 누가? 영입 인재분들 너무 좋아서 제가 강원도 원주에는 어차피 오실 거지만
더 많이 알아가고 싶어서 따라왔습니다. 자, 그러면 영입 인재 중에 가장 하고 싶은 말 누구한테 한 말씀 하겠습니까? 저는 대전에서 사실 나무에 적었기 때문에 잘 찾아보시면 나오시지 않을까. 한 분한테 한 나무. 아, 그러면은 혹시 영입 인재분들 MBTI 좀 알려주시겠어요? 어머. 박찬대 최고위원 지금 사고 치신 것 같습니다. 예, 나무를 뽑아버리려고 그러셔가지고 알겠습니다.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MBTI 먼저 물어보고 가겠습니다. 여기서 I도 있을까요? 이 네 분 중에 I, E, I 사투리를 잘 안 들리나? 내성적이면 이고 I고 네, 외향적이면 E. 누가 I 같아요? 김영만. 아, 여기 I, 여기 E. 네. 그 박선원 인재는 저분은 이제 I이신데 이제 좀 계획적이시니까 T에 가까워. I하고 T. 오. 가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제. 예. 자, 다 컸는데. 그런 걸 하시면 안 돼요. 어른 아이 이게 아니고 아이유. MBTI에서 E가 있고 I가 있는데 그 MBTI 보셨습니까? 전 T라는데. T? MBT가 4개거든요. 아, 뭔지 모르시는 것 같아요. IS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4개가 너무 길어가지고 엄마야. 다 모였냐고 T 하나만 기억하고 있어요. 네. 자, 우리 김용만 이제 I입니까? 저는 E입니다. ESTJ입니다. ESTJ. 오, 우리 김남근 인재님은 제 생각에는 뭐 저는 I에서 E로 가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것 같아요. INTJ 맞죠? 예, 예. INTJ. 오. 법조인들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법률만 해야 돼요, 사실은. 근데 E로 바뀌시려고 그러고 우리 이지은 후보 MFP, ENFP. 와. 네. 어? 확실히. 저는 안 물어보세요. 저는 안 물어보세요. 박찬대 최고. 저 IU하고 똑같아요. ENFP. 아, ENFP. 네. 예. ENFP. 아, 보여요. 네. ENFP가 아주 활발하고 아주 사람들하고 잘 지내지만 마음에 상처를 많이 받는다 하는데 아닌가요? 예, 저는 상처. 아, 전혀 안 받군요. 자, 알겠습니다. 제가 앞에 나간 동안 우리 소원 트리 하나씩 카드 뽑으셨거든요. 우리 박선은 이제부터 읽어주시고 답도 해주십시오. 예, 이재명 대표님과 함께 희망의 새 시대를 열어주십시오.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답도 해주세요. 그래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안보가 위태롭고 안보는 곧 경제입니다. 경제는 곧 생명입니다. 온전한 우리 시민들의 하루하루 정상적인 삶입니다. 이를 위해서 이재명 대표님과 함께 동북아 평화협력 외교의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딱 한 가지만 추가드리겠는데 아까 우리 여론조사에서 분위기 네. 나왔잖아요. 제가 이제 해외 대북 담당 차장입니다. 그래서 해외에서의 선거라든지 정치 변동에 관한 정보를 많이 접했는데 나라를 이따위로 만들고 선거에 승리한 적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김용만 인재. 네. 네, 저도 질문을 찾으려고 했는데 메시지가 많아서 네. 하나 갖고 왔는데요. 국민의힘에 농간에 대비하는 민주당, 압승하는 선거 되도록 단점을 보강해 주십시오. 네. 답변해 주세요. 그래도 민주당 단점에 있어서는 뭐 아직까지 크게 보이는 부분을 찾진 못했지만 일단 국민의힘 농간에 있어서는 대비는 문제 없이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거꾸로 지금 국민의힘이 농간이 아니고 실정, 실수, 특히 역사 분야에 있어서는 너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저희가 또 제 나름대로는 역사 분야를 대표해서 왔기 때문에 제가 국힘을 공격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역사, 예. 부지런히 필요한 부분에서는 좋은 소리 해가지고 우리 역사 안 흔들리고 제대로 된 정부가 들어서는 그날까지 열심히 뛰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김남근 인재. 예, 국회의원이 된다면 정말로 이뤄내고 싶은 것이 있다면 이런 겁니다. 어려운 내용인데 뭐 제가 주로 이제 책임을 느끼고 있는 부분은 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양극화를 줄여야 된다라는 것이고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있어서의
대기업과 자영업자들 사이에 있어서의 그런 불평등 양극화를 줄여야 된다는 것인데요. 이런 대기업과 중소상공인 사이에서의 이런 불평등 양극화를 줄이기 위해서 이재명 대표가 1호로 공약하고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단체협상권이라는 거예요.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이 대기업과 개별적으로 교섭을 해가지고는 그 거래 조건을 개선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중소기업 협동조합이나 그 자영업자 단체들이 집단으로 교섭을 해가지고 거래 조건을 개선시키자 이제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택시기사들이 카카오 교섭을 해서 가맹수수료를 절반으로 내렸고 뭐 투썸플레이스나 할리스 뭐 이런 데들이 이제 단체 협상을 해서 가맹점주들이 거래 조건을 크게 개선시켰는데 그런 걸 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것들을 입법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단체 협상권 6법이라는 것들을 민주당에 있는 을지로위원회에 있는 국회의원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활동들을 하고 있고 뭐 제가 국회에 들어왔던 걸 완성시킬 그런 임무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이지은 인재. 네. 네, 저도 메시지를 뽑았는데요. 대표님 사랑해요. 민주당 사랑합니다. 4월 10일 총선 단결하여 압승으로 정권 재창출. 이재명 우리의 희망. 대통령으로 가자! 예. 답변은 안 해주셔도 될 것 같긴 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박찬대 최고위원님도 안 뽑으셨습니까? 네. 나무를 뽑으신 것 같아요. 아니, 쓰러져가는 나무를 버틴 겁니다. 예. 자, 우리 박찬대 최고위원께서 마지막으로 말씀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우리 콘서트 제목이 사람과 미래 아닙니까? 결국은 우리는 사람을 통해서 함께 만들어갈 미래를 꿈꾸는 건데요. 오늘 네 분의 인재를 통해서 그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을 들으니까 마음도 든든하고 기쁘고 또 희망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이분들과 함께 반드시 총선 승리해서 정말 추락하고 있는 대한민국 막아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일한 마음이시죠? 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4월 10일 승리를 좀 다짐하는 뜻에서 더불어민주당 파이팅 한 구호를 한번 외치겠습니다. 제가 더불어 하면 민주당 이렇게 해주십시오. 아니다. 그보다 제가 더불어민주당 하면 화이팅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다 같이 합시다. 더불어민주당 화이팅! 네, 자, 사람과 미래가 함께했던 더불어민주당 콘서트 오늘 순서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영상으로 오늘 참석해주신 당원 여러분의 응원 메시지가 뒤에 쿠키 영상으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